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번에 청아 메이크업을 한 번 더 준비했어요. 전에 한번 청아 메이크업을 해봤지만 못 보신 분들이나 이번 IOI의 메이크업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예! IOI의 청아 메이크업 이제 시작하러 가볼게요. 파운데이션은 입생로랑 르땡 앙크르 드뽀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유독 이 제품을 사용한 날에 피부가 뽀얗고 화사하게 보이더라고요. 커버력도 높은 편에다가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고 밤까지 돌아다녀도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을 자랑합니다. 파운데이션을 구입한 뒤에 지속력과 커버력 테스트는 꼭 해보는 편인데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에요. 맥 170번 브러쉬로 두드리면서 피부에 밀착시켜줄게요. 다음은 다크서클과 뾰루지 자국을 가려주기 위해서 나스 바닐라 컨실러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덜 가려진 뾰루지 자국 위에 찍어주고 브러쉬로 두드리면서 밀착시켜줄게요. 지난번에 피부가 뒤집어진 뒤로 가라앉았지만 자국이 아직 남아있어서 컨실러로 요즘 꼭 지워주고 있어요. 오늘은 촉촉한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서 파우더는 따로 사용하지 않았고 바로 쉐딩과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오늘은 이목구비를 살려주기 위해서 음영을 깊게 넣어줄 거예요. 눈, 앞머리, 콧대 음영부터 넣어주면서 콧볼 모양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인중과 턱까지 가볍게 한 번씩 쓸어줄게요. 다음은 하이라이트를 해줄 건데요. 눈 아래를 밝혀주면서 윤곽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턱 아래쪽에도 하이라이트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입술이 도톰하게 볼륨감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중에도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저는 눈썹이 둥근 형태인데 청아는 약간 올라간 사선형 눈썹이더라고요.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눈썹이 붉은 컬러라 버건디 컬러 아이섀도우를 같이 사용했어요. 이니스프리 말린 장미 꽃잎 컬러예요. 눈썹은 살짝 올려서 그려주고 맥 에스프레소 제품으로 섀도우를 덧칠해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바꿔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눈화장을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는 청아의 도톰한 쌍꺼풀 느낌을 위해서 베이스 섀도우를 깊게 칠해줄 거예요. 더 페이스샵 빈티지 로즈 컬러로 눈두덩이와 언더 애교살 부위 전체를 칠해서 눈매가 브라운 계열에 살짝 붉은 느낌을 주면서 볼륨감을 살려줬어요. 다음은 조금 더 진한 눈매를 위해서 이니스프리의 말린 장미 꽃잎을 이용해 쌍꺼풀 라인을 먼저 칠해주면서 눈 꼬리 부분을 올려서 넓게 모양을 잡아줬어요. 이어서 언더에는 눈 꼬리 삼각존 부위를 채워주면서 눈동자 가운데까지 연결해 깊어 보이고 진한 눈매를 연출해줬습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자주 사용하는 토니모리 블랙 젤 라이너예요. 눈매 모양을 잡아주면서 눈 꼬리는 얇게 그려서 눈매를 전체적으로 올려 그려줄 거예요. 눈 꼬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사선 방향으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눈매를 올려줄게요. 이어서 남은 라이너 소량으로 눈 꼬리 부분에만 살짝 연결하듯이 칠해 언더의 속눈썹 점막 부분이 뭉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이건 맥 에스프레소 컬러예요. 맥 베스트 컬러 중에 하나인데 블랙 라이너와 베이스 섀도우를 블렌딩해 줄 때 사용하기 좋은 컬러이면서도 세미스모키나 음영 메이크업에 좋아요. 앞트임 효과를 주기 위해서 눈 앞머리부터 모양을 잡아주면서 쌍꺼풀 라인 경계선까지 그려주고 아이라이너와 베이스 섀도우의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눈 꼬리 부분의 언더 삼각존 부위에도 연결해주면서 칠해 음영감이 깊어 보이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청아의 도톰하고 블링블링한 애교살을 강조해야 되겠죠? 요즘 자주 사용하는 입생로랑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언더 애교살을 강조해줄 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눈두덩이의 가장 튀어나온 곳. 홀 위주로 펄감을 얹어줘서 눈매가 더 동그랗고 커 보이게끔 연출을 해줄게요. 조금 더 또렷한 눈매를 잡아주기 위해서 히로인 메이크 부펠 라이너를 사용할게요.
걸그룹은 눈 메이크업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이라인도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눈꼬리를 살짝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길게 모양을 잡아서 그려줄게요. 오늘은 속눈썹을 풍성하고 길게 강조해서 붙여줄 거예요. 가닥 속눈썹 전체를 촘촘하게 붙여줄 거예요. 통으로 붙이는 작업이 편하기는 하지만 눈매 굴곡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앞뒤가 쉽게 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 잘라서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음은 항상 사용하는 아리따움 언더 속눈썹이에요. 언더 속눈썹은 길이를 살짝 자르면서 3칸씩 가닥으로 한 번 더 잘라 눈 꼬리부터 앞까지 연결해서 붙여줄게요. 여러분, 이제 걸그룹 메이크업의 포인트인 블링블링 글리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다른 여러 브랜드의 글리터도 사용해봤지만 가격적인 부분이나 컬러감에서 만족한 게 이거 토니모리 글리터예요. 언더와 눈두덩이에 콕콕콕 찍어서 연출해줬어요. 블러셔는 맥의 뉴 로맨스 컬러예요. 핑크톤보다는 코랄과 오렌지 계열 느낌이 강한 블러셔에 안에 펄감이 있어서 블러셔 자체를 강조해줄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스마일하고 웃으면서 볼 중앙 위주로 블렌딩 예쁘게 칠해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스틱이 남았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서는 약간의 버건디 계열 느낌이 있는 레드 컬러라 비슷한 색감을 찾으려고 여러 립스틱을 비교했는데 이 제품이 예뻐서 사용해요. 나스의 버니페이스예요. 입술 안쪽에만 발라주고 바깥쪽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아이오아이에서 청아 메이크업은 벌써 두 번째라 지난번 영상과 다른 컨셉에 더 자세하게 메이크업 특징을 살리려고 해봤는데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신나고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전부 꾹꾹꾹 눌러주고 가주세요. 이제 인사할게요. 안녕.